자, 1번 전파의 단파, 주파수 범위에 해당하는 파장의 범위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단파다. 그러면 단파는 3메가에서 30메가, 요거보다 낮은 거는 중파. 그래서 300km에서 3메가, 요거보다 좀 높은 거는 VHF, 30메가에서 300메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올라가죠. 여기 VHF, 여기는 SHF,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파장은, 여러분들이 파장은 난다는 F분의 C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3메가, 30메가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바로 여기는 3 곱하기 메가는 10의 6승, 여기는 10의 8승. 그러면은 자,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100메다가 나오죠. 여기는 100메다 나오고 이거는 10메다가 나오겠지. 네, 정답은 3번. 2번, 다음 중 전파의 파장 범위가 1cm에서 10cm. 자, 1cm에서 10cm는 얼마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은 여기는 300메가 3기가. 3기가에서 30기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줄겠지. 여기서 여기는 이제 10m에서 1m, 1m에서 여기는 10cm,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0cm에서 1cm, 1cm, 1cm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4번이네. 자, 3번에 UHF 주파수 대역의 파장 범위는, UHF는 요거니까 1m에서 10cm, 0.1m. 정답은 3번. 4번에 다음 중 자유공간에서 주파수가 300메가인 전파의 파장은, 자, F의 C가 여기 이제 300메가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써보면은 3 곱하기 10의 6승, 3 곱하기 10의 8승. 답은 1m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5번, 다음 중 자유공간에서 전파의 속도는 요거죠. 3 곱하기 10의 8승. 3번. 6번, 다음 중 전파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파는 빛의 성질하고 유사합니다. 1번, 종류가 다른 매질 경계면에서 굴절하고 반사하는 성질이 있다. 빛도 그런 것처럼. 2번, 주파수가 낮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회절 현상이 심하다. 반대입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정답은 2번. 3번은 역이상을 가진 두 가지 동일 주파수 합성했을 경우에는 상쇄되는 간섭성이 있다. 맞고, 도전성 있는 매질 내에서 감쇄된다. 맞죠? 7번, 다음 중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전파는 행파다. 전파는 행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파를 그림을 그린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행 방향은 이쪽이죠. 맞고, 2번, 위상 속도와 군속도의 곱은 광속도 제곱과 같다. 그래서 위상 속도와 군속도, 그룹 밸러소티, 페이즈 밸러서티,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죠. 3번, 매질 중에서 전파의 속도는 투자율이나 유전율이 클수록 속도가 늦어진다. 자, 전파의 속도는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진공종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광속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죠. 이게 유전율이 클수록 늦어지고 투자율이 클수록 늦어지는 거니까 4번 전파는 빛과 같은 간섭 현상만 갖는다. 아니죠. 간섭, 해절, 반사, 빛하고 유사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정답은 4번. 8번. 다음 중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전파는 행파이며 평면파다이다. 평면파지. 행파면서 2번. 전파의 속도는 투자율이나 유전율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죠. 클수록 속도는 늦어진다. 정답은 2번. 3번. 전파는 빛과 성질, 빛의 성질과 유사하다. 맞고 4번. 전파는 전계와 자계가 수직으로 존재한다. 그렇지? 이게 전계면은 이거는 자계.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죠. 이걸 포인팅 전력이라고도 얘기하지. 10번. 9번. 부하 임피던스와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의 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와 특성 임피던스. 부하 임피던스와 특성 임피던스의 비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 어떤 특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요거의 비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자유 공간일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야? 이건 부하 임피던스지. 요거는 자유 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다. 그래서 예, 우리가 요 부하 임피던스를 이렇게 요걸로 나눈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정규와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은 1번.